청년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광주시가 추진한 청년도시 컨퍼런스 사업이 잇따른 잡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취소하는가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심한 광주시의 행정, 김재현 기자가 고발합니다. 지난해 12월 제2회 청년도시 컨퍼런스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행사 개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광주시는 2016년 1회 컨퍼런스가 정책 발굴이라는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전시성 행사로 비춰져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를 추진할 만한 기관이랄지 청년 단체들이 없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컨퍼런스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지역 청년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행사 성격을 문제 삼아 개최를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문서상으로는 계획이 다음 주에 잡혀 있는데 이거 왜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지금 진행된 사항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명료한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올해 9천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시 컨퍼런스를 열지 말지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정책 의제 발굴을 목표로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청년도시 컨퍼런스 사업이 허술한 행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